저희 집 앞에 뻥튀기 파는 차 자주 왔었거든. 뻥이 하면서 뻥 터진 거예요. 내가 근데 거의 진짜 기절하듯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. 나중에는 어디까지 얘가 무서워하게 될까. 소리가 갑자기 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반응이 있잖아요. 내가 이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 소리가 났을 때 내가 보상을 얻어낼 수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환경을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. 페트병 안에 있는 간식을 꺼내 먹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행동들을 해야 되잖아요. 그때 플라스틱의 소리에 대해서도 많이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. 좋아하는 간식을 숨겨두고 자기가 일부러 넘어뜨려야지만 그 보상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에 대해서 아, 즐거운 일이 같이 생길 수도 있구나라고. 빨리 주세요. 빨리.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. 배운 것 조금 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좋아요. 근데 앞으로 잘할 수 있지?